우리들의 영원한 국민 오빠 국민 형 전영록 씨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전영록 씨, 영화 배우 전영록 씨 얘기를 지금까지 들었다면 네. 이제 가수 전영록 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뭐. 사실 수많은 명곡들을 남겼잖아요. 네,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네.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전영록 씨의 명곡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1975년에 나왔던 애심. 야, 47kg입니다. 47kg. 아, 엄청 마르셨네요. 근데 정말 지금하고 똑같으세요. 심을 부르는 전영록 씨의 그 옛날 모습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데뷔 앨범? 데뷔 앨범에 실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데뷔 앨범에 실렸죠. 아. 실렸는데 영화 주제가 때문에 학교 선배한테 받은 노래예요. 아, 그래서 1절 가사하고 2절 가사하고 전혀 틀립니다. 맥락이. 1절 가사 오늘이 가기 전에 떠나간 당신이요. 이거는 이제 학교 선배가 멜로디 쓰면서 붙인 거고요. 2절 가사는 좀 사랑스러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장곡도의 시입니다. 아, 헤어진 그래요? 사람이면 정들지 말고 떨어질 꽃처럼 피지를 마라. 아. 그랬더니 군대 갔더니 선배들이 와서 한 대씩 치는 거예요 저를. 왜요? 그랬더니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아. 누가요? 내 여자친구가. 아이고. 왜요? 편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오빠 헤어질 사랑이면 우리 정들지 말아요. 나쁜 어머, 사람들 아니에요. 노래 때문이라고. 노래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막 이게 싫었어요 이 노래가. 어머. 네. 갑자기 KBS에서 주말의 명화 그러더니 재수생이라는 영화를 해줘요. 제7교실. 아, 네네. 이용표 감독님 작품인데 거기 주인공이 저하고 최민아 씨였어요. 허정무 감독 안주인이죠 지금. 아, 예. 그러네요. 네, 네. 같이 이제 또 예, 친구니까. 네. 그래서 영화를 같이 찍은 게 거기 주제가가 애심이었었어요. 아. 다시 붐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 근데 연식이 우리가 조금 되긴 된 거네 전영록 씨 그 단어 중에 네. 군대 있을 때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런 게 옛날 표현. 옛날 표현이거든. 네. 표현 방식이. 인터넷이 없고 네. 이 휴대폰이 없으니까 꼭 빵집이나. 가방에 가요. 맞아요. 그럼 거기 메모지 꽂는 데가 맞습니다. 있어요. 거기서 찾아다. 맞아. 흥내가 나한테 학녀 오빠가 나한테 보내준 게 없나? 네. 어머 여기 있었다. 없으면 그거 퇴짜 맞은 거예요. 네,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광화문에 무슨 제과 뭐 맞아요. 서대문에 뭐 무궁화 제과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네. 아니 근데 부모님께 정말 그 재능을 오롯이 받으신 게 맞는 게 데뷔하신 게 어쨌든 고등학생 시절이셨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잘 소화해내셨다는 게 아니, 감수성이. 그냥. 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입학할 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예. 막 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 선배가 너희가 한번 불러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렀던 게 데뷔가 되고 원래 73년 그때 넣었는데요. 그때는 가수들이 음반을 제작한다고 그 제작이 그게 연월일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허락을 해야 그게 연월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보는 네, 순간이. 여기서 심의가 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 아주 막 골탕 먹은 게 무지 네. 많아요. 그래가지고 75년으로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 애심, 그러고 보니까 고모님 성함이 나애심. 저 김혜림 씨 아시죠? 네네. 어머님이 나애심 여사예요. 그러니까 노가. 고조 그건 내 노래 아이가 내 나의 심 나의 심 성함이랑 같은 제 고모님이십니다. 네. 이랬던 잊을 수 없는 전영록 씨의 명곡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 명곡 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1982년 종이학. 어느 날 나의 손 점점 살이 붓기 시작할 때. 그러네. 아 저 안경. 기작은 종이약 한 마리 못다 했던 우리들의 사랑 어때가 외로운 이 밤도 저 하늘 별에야 아픈 내
가슴을 맺힌다. 사실 저 그 당시 여학생들이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네. 종이합을 접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이 노래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니에요, 나왔던 노래예요. 너무너무 난 좋은 일 했는데. 그렇죠. 그럼요. 저도 그 덕분에 종이학 좀 제가 좀 받았어요. 이게 막 종이학을 접어서 막 갖고 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좀 뭐 그러던 아, 예. 시절이 아니, 있었어요. 그만 둔 종이학 다 네. 어디 갔나요. 제가 말씀드린 좋은 예. 일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요. 네. 그 받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쩌면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네. 환경 미화에 굉장히 일조를 했어요, 제가. 네. 검정이가 없어졌어. 맞아요. 아, 맞다. 뭐, 맞다. 저는 솔직히 아니, 저거 접으려고 일부러 껌 사 먹고 그랬다니까요, 여학생들이. 나중에 상품화가 되더라고요. 문구점에 가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다면서요, 노랫말에. 제가 군대 있을 때 편지를 받았는데 네. 그 친구가 뭐 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오빠 안녕하세요 하면 처음에는 저런 거 있었죠. 전영록 오빠세요? 아, 나 전영록인데요. 그러면 웃기지만 난 최진실이야.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정말로. 네, 뭐 이제 저 게임하다가도 그런 얘기 많은데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어디 부대 주소가 이제 나오면서 편지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한 800통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편지들 하세요. 그리고 고참들부터 다 나눠드렸죠. 그래가지고 맺어진 커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온 편지 중에서 아픈 건 내색 안 하고 그냥 좋은 글만 오늘도 기분을 나쁜 일 있으면 그거 다 떨쳐버리고 막 하면서 좋게 가지세요 하면서 왔는데 어느 때부턴가 친구가 보내줘요. 그래서 아 친구는 어디 갔냐고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서 그걸 종이학을 천 마리를 다 접었으면 자기가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대요. 그래서 아 이런 사연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고의 접어갖고 제대한 지 한 3, 4년 흐른 다음에 82년 초에 이건우 씨를 만났어요. 아, 네, 작사가. 네, 이건우 씨는 동네 또 동생이에요. 그러시구나. 잘 가사 쓰겠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집으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그때도 막 이 군식구 또 내려왔구나, 또 내려왔어. 아이고. 저희 집에 한 대여섯 명인데 거의 한 11명, 12명 이렇게 매일 식구가. 네. 네.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를 사연을 얘기해 줬더니 이건우 씨가 울더라고요. 난 남자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 딱 감수성이 참 예민하구나. 그걸 노랫말로 바꾸신 네. 거예요. 나너를 알고 사랑을 하고 쓰더라고요. 야. 그 이건우 씨가 종이학으로 시작 해서 그렇네요. 아모르 파티까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덕에 또 훌륭한 작사가가 한 분 탄생하셨네요. 네, 전영록 씨의 명곡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불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1984년도. 와. 불 같은 나의 마음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네. 야, 전영록 씨는 변신의 왕이야. 그렇네요. 예. 예, 그 이렇게 평상시 얼굴을 이렇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교회 오빠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디 저 찬송가 부를 때 옆에 서 있는 친구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액션 배우로 그것도 아주 야성적인 미를 풍겨. 아까 그 통기타 들고 총의 애심 같은 거 노래했잖아요. 잔잔하게 갑자기 저렇게 불티 나잖아. 더럽게 티가 나요. 아이고 이게 딱 선글라스 끼고 아니 누가 저 댄스 가수로 저렇게 크고 지금의 아이돌 같이 할지 누가 알았어요? 아니 춤을 혁신이지. 제법 추셨어요 저 때. 전혀요. 아 그래요? 저는 몸치예요. 아~ 그냥 그 전에는 카메라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또 붐마이크 있고 그러면 그거에 불이 저게 노래하다 보면 불이 들어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좀 돌아다녔어요. 정말 싫었던 거 테이프 쳐놓은 거. 정말 싫어요 전. 여기 와서 자리를 정해서 네. 인사하라는 건 아는데 네. 여기서 노래하세요 하면 딴 데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저희 KBS 카메라 감독님 중에서 두세 분이 또 동창이 있어갖고 아, 네. 야 나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야 그것도 또 알아가야 되잖아.